서울시가 겨울철 위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위한 집중 보호 대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지원 건수는 현장 상담과 응급 환자 연계, 응급 잠자리 이송 보호 등을 포함해 약 7만 8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은 봄부터 가을까지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이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